모여서들 어떻게 살지 아주 궁금해. 어 그래. 어 어. 큰 며느리 셋째 며느리 싸우면 언니 누구 편 들 거야? 아 저기요 시골이 식당 들러서 인사드리고 온대요. 어 그래. 아유 시갑 두고 병 나면 안 되니까 무리하지 마. 병 안 나. 우리 예병수 그만 쉬라고 하셔요. 싫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뢰감 있다고 호되근에 부려먹을 거야. 샛별아. 어? 너 엄마 만두 만드는 거 열심히 배워둬. 난 아직 어린데? 어리더라도. 너 원래 똑똑한 사람들은 있지? 이 어깨 너머로 천자문도 띄고 한글도 띄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배웠다가 나중에 오빠들이 샛별아 우리 만두 끓여 먹자 그러면 네 하고 와서 끓여줘야 되는 거야. 오빠들은 뭐 하고? 아 오빠들은 이렇게 반죽 밀고. 그럼 새언니들은 뭐 하고? 참, 아니, 새언니들도 만들지만 그래도 딸이 전수를 받는 게 솜씨를 제일 비슷하게 낼 수 있는 거거든. 니네 엄마 만두 맛있잖아, 응? 어? 그러니까 열심히 배웠다가 나중에 네가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응. 알았어. 아, 난 왜 이렇게 할 게 많지?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기도 많이 낳고 만두도 해야 하고 너무 바쁠 것 같아. 너 바쁜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사람이 바빠야지 부지런히 활동하고 돈도 많이 버는 거야. 그렇잖아도 얘 돈 좋아해서 큰일 났어. 아, 애들 다 그렇죠 뭐. 오빠 어쩜 이렇게 잘 밀어? 어, 전번 사람 배웠거든. 아유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우리들이 다 밀어도 충분해. 빗기라도 해야지. 아유, 참 시동새 없는 사람 서러워. 엄마 좀 듣네? 인천 신공항 다녀왔어? 어 3월 29일. 그럼 시골이 형도 신공항으로 오는 건가? 아니죠 인천은 국제선만 타는 데고 김포로 오지 국내선은. 어, 그러면 외국 갔다 오는 건 다 신공항이야? 길티. 왜? 막내 외국 가고 싶어? 아, 아니요. 방송에서 신공항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 대학 들어가면은 내년 여름에 배낭여행 보내줄게. 에? 배낭여행이요? 응. 얼르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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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내야 어? 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유럽이랜다. 우리 막내 그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 한번 같은 데 안 다녀도 돼? 뒷바라지 다 할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얘기해. 어? 네. 유럽. 시골씨 전화 없어? 아니야. 해볼까요? 아유 그러지 마. 사장님. 지배님이요. 저녁 드시고 가실 거예요? 아니, 내가 준비하는 것만 싸놔. 네. 주 원장님이 요즘에는 통 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아유, 흘림없는 신랑 신부네. 응? 이거 맞죠? 좀 넉넉히 사지? 예, 밖에 있어요. 잘들 쉬었어? 예, 잘 먹고 잘 구경하고요. 그리고 녹차탕 가서 해수 목욕도 하고요. 아유, 나도 그냥 뜨끈한 바닷물에 몸 좀 담그고 싶다. 다녀오세요. 여긴 저희한테 맡기시고요. 얼마나 있어서? 다음 주까지만 나온다며? 내려가시면 저 와 있을게요. 어디 어디 다녔어? 부용산에 올라갔었어? 네. 하여튼 벌교에 있을 때 없어졌다 하면 부용산에 올라가 있는 거야. 멀리 바닷가 보고.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갔어요. 좋은 꿈들 꿨어? 아니요. 꿈 하나도 안 꾸고요. 아주 잘 잤어요. 사랑 아껴주고 잘 살아. 지금 마음 변치 말고. 네. 알맞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시골이 때 그 음식 잘하겠지? 벌교 사장님한테 배워서 프로지 뭐. 아휴, 이제 너는 손나래 동서한테 신세 져야 되겠네. 나도 이제 흉내 낸다니까. 아이고, 며칠 배워서 뭐. 며칠이라도 개인 지도 받아서 영양과 이씨 배웠어. 참 복들 좋아. 우리? 아니. 새별 오빠들 말이야.
돌아가신 형님이 덕 쌓으셔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후덕하셨어? 내가 많이 보고 배웠어. 그래서 언니 시준 엄마한테 그렇게 모질지 못했구나. 불쌍하잖니. 몰라,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 뒤잡혔으니까. 어? 왜요? 아니, 시준이 엄마 얘기하고. 아니, 뭐 설마 또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또 누구랑 정분 나서 없어졌대. 에? 아, 또요? 아, 그렇게 당하고서요? 이제 뭐 뜯길 돈도 없지 뭐. 아, 이거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말이야. 더 불안하네, 이거. 아. 저기 참, 박비서랑 그 인후 보증도 서준대? 아, 그럼요. 빨리 호적 올리면 되지 뭐. 배고프세요, 도련님? 아니요, 형수님. 왔다, 왔다. 인사 받으세요. 아이, 저기 됐어. 아이, 봐주세요. 앉으세요, 빨리. 네. 앉으세요. 앉아. 응? 앉아. 손님도 앉으시죠. 됐나 이제. 즐겁게들 지냈지? 네. 응? 혼자만 즐거웠으면 어떡해? 대답해요. 잘 지냈어요. 근데 얘 시골이 얘가 잠버릇이 고약한데 어디 괜찮아요? 걸리거나 그런 데 없어요? 얌전하게 잤어. 진짜요? 아주 보기 좋으네. 얼굴도 좋아졌고. 참, 형네도 보성으로 가. 바다에 산에 호수에 아주 좋아. 이미 예 했는 걸 뭐. 벌개 식당이 없는 메뉴 생각하다가 만두했어. 괜찮지? 네. 아, 그거 손 가고 힘든 건데. 아이고, 한 번인데 뭐. 언니, 나도 만두 좋아해. 알았어, 너 시댁 다녀올 때도 내 흐럭 기다릴게. 뭐냐? 어머, 참. 아가씨, 이거 녹차 과자예요. 녹차 과자? 좋겠다. 이야. 그리고 이거는요, 쪽으로 천연 염색한 모시부자리거든요. 여름에 침대에 까세요.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어머나, 아유, 이렇게 비싼 거를. 이야, 이거 벌써 만져보기만 해도 말이야 시원하네, 이거 감촉이. 어? 형네 것도 있어. 인사 들어오면 줄게. 그래. 이건 보성 녹차예요. 고급에 딴 거라서 아주 최상품이야.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응? 아니, 시주 있겠다. 어? 어? 형님한테 인사 안 됐나요? 명화를 찍었구만. 아이고. 초가집들 있는데 민속촌 아니야? 아니, 전라도에 있는 나간읍성. 어떻게, 일생에 한 번인데 좋은 추억들 만들었어요? 우리 아기자기 살기로 했다? 아니, 그 뭐 의미가 있는 얘기 같은데? 말 그대로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 피곤들 할 텐데, 어? 어서 가서 좀 쉬어. 응? 아유, 그 모시 혼잎을 여름에 너무 시원하겠더라. 난 저기 몸에 지방이 없어서 피부 얇으니까 겨울에 추위도 잘 타고 여름 더위도 누구보다도 못 견디잖아. 삼복더위에 말이야, 그거 쫙 깔고 덮으면은 몸에 붙지도 않고 좀 좋겠어? 우리 때 뭐 줄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뭐 장명수가 좋다고 하겠어. 내가 그거 가로채가면은 하나 사줄게, 그럼. 탐내는 것도만 기집애처럼. 야, 누가 그러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거래. 우리 아버님 봐라, 어? 욕심이 좀 많으셨니?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여튼 오늘 시골이 보니까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 그나저나 그 아기자기에 뭔가 의미가 있어. 응? 응? 아기자기 무슨 뜻이 있겠어? 야, 재수 씨 당황해서 저 살에 걸리는 거 봐봐. 뭔가 진한 의미가 있는 거야. 뭘까? 아기. 아, 자기.
내일은 몇 시 일어날 거예요? 눈 떠지면요. 시걸 씨 잠꾸러기죠? 잠꾸러긴 작은 형이 잠꾸러기예요. 난 그래도 부지런한 편이에요. 이제 형님들 앞에서 아기자기 하지 마요. 어때요? 부르지만 않으면 되지. 브루스 출 줄 알아요? 아니요. 전에 형들한테 난 좀 배웠거든요. 우리 쳐요. 못 쳐요. 아기야, 추자. 일로 와. 잘한다.